아,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이담개코 사육방에 따로 예약을 잡고 방문을 드렸어요. 그래서 우선 이담개코에서 주축으로 하고 있는 그 메인 개체들이 또 무엇이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이번 박람회 때 받은 리플렛인데요. 이렇게 메인 개체들이, 근데 사진 되게 잘 찍으셨네요. 메인 개체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 개체들을 하나씩 좀 소개를 해주신다 하셔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진 누가 찍으셨어요? 너무. 사진은 제가 직접 아, 진짜요? 하는데요. 네. 저쪽 그 벽면에서 그냥 촬영을 합니다. 아. 여기가 스튜디오구나. 여기서 이렇게 고퀄의 사진이 나올 줄이야. 우선 개체 한번 좀 볼까요? 네네. 총 일단은 네. 릴리부터 소개를 한번 드리려고 하는데요. 릴리 아이들은 저기 지금 개발된 지가 이제 10년이 지났기 때문에 그죠, 되게 오래됐죠. 보통 네. 처음에 개발이 되었을 때 이런 식으로 이제 노란 색감의 릴리들이 나눠져가지고 시중에 많이 보시는 릴리 색감이 요 정도 색감이실 거고, 요 친구는 이제 미르라는 수컷인데, 어이구. 되게 빠르네요. 아마 요 친구랑 색감이 굉장히 차이가 나실 거예요. 굉장히 하얗죠. 네. 그래서 요 친구가 저희 집 메인 릴리 수컷이고요. 제 팔에도 한 마리 올라갔네요. 그다음에 이제 색감이 네. 굉장히 하얀 친구가 저희 집에 이제 인기가 제일 많은 친구가 요 베키라는 친구입니다. 얘는 또 노란빛이 많이 없네요. 네, 노란빛이 굉장히 이제 없기 때문에 비교해보시면 굉장히 하얀 지금 카메라로 봐서 잘안 보이긴 하는데, 그래도 실제로 보시면은 되게 차이가 많이 나요. 와, 근데 이 친구는 되게, 와, 완전 솔리드 타입에다가, 네. 엄청 하얗다, 친구예요. 네. 진짜. 솔리드에 그 저기 노란색 염색체가 진짜 노란색이 거의 없는 친구라고 보시면 되죠. 저희 집에 있는 릴리들은 노란색을 다 끼고 있거든요. 와, 근데 이렇게 하얀, 뭔가 위에 칠해놓은 것 같은, 예. 네. 굉장히 보기 그런 드물죠. 보통 느낌인데, 예. 네. 보시면은 릴리가 이 꼬리 쪽 부분, 그다음에 태어날 때 이제 가지고서 태어나는 이제 월 쪽이 커가면서 이제 조금씩 노래집니다. 근데 이제 굉장히 이제 드문 케이스로 이 친구처럼 이제 꼬리 쪽에 노란색이 조금씩은 보이기는 하는데요. 네. 굉장히 이제 노란색이 조금 적게 보이는 걸로 생각하시면 되실 것 아, 이제 조명 때문인 줄 알았는데 되게 약간은 자세히 보면은 조금씩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 아, 잘 모르겠어요. 같아요. 네. 네. 그래서 이 친구를 처음에 카페에 사진으로 올렸었는데, 네. 처음에 이제 이게 사진 보정 의혹이 굉장히 심했던 아이예요. 그래서 이제 보통 그쪽에 이번 연도 이제 박람회 네. 때한세번 정도 계속 이제 이 친구를 소개하려고 이제 데리고 나갔던 친구고요. 그리고 지금 메인으로 하는 친구 중에 대표적으로 지금 발색이 많이 빠졌는데, 이 친구가 프라푸치노입니다. 보통 이제 프라푸치노가 좀 굉장히 이제 도살이 노래지거든요. 네. 이 친구는 한번 노래졌다가 다시 화이트 발색으로 다시 아, 돌아오고 그렇게 해도 되나요? 있어요. 네. 박람회 때이 아이도 데리고 예, 오셨군요. 있었습니다. 왜못본것 같지? 와, 얘도 노란 느낌은 많이 안 나네요. 예. 네. 굉장히 이제 네. 어렸을 때 하얘가지고 네. 좀 데리고 왔던 친구인데, 이제 도살의 이제 무늬나 네. 이제 점 같은 경우에도 화이트가 다 뒤덮는 형질을 가지고 있어서 네. 굉장히 좀 고퀄로 자라준 친구입니다. 아. 이 친구는 이제 RCK 출신이고요. 네. 앞으로 저기 요 친구가 이제 오렌지 카푸치노예요. 굉장히 이제 보통 커피 색감의 네. 이제 카푸치노 색깔만 이제 알고 계시는데, 네. 요 친구는 이제 오렌지 색감을 가지고 있는 이제 카푸치노입니다. 지금 얘도 다 파이어 다운돼 있는 예, 맞습니다. 요 친구는 조금 이제 좀 큰데, 네. 요 친구랑 이제 똑같은 오렌지 카푸치노예요. 어. 요 친구가 이름이 이제 깝치노고요. 네. 요 친구 이름이 모라카노입니다. 네네. 보시면 여기 네. 배부분 쪽이 굉장히 이제 붉은 거를 이제 보실 수가 아, 그러네요. 있으세요. 네. 그래서 발색이 오르면 굉장히 이제 붉어요. 네. 아유, 물릴 뻔했다. 한성격하네, 이 친구가. 네. 카푸치노한테 처음 물려봐요.
좀 팬텀 릴리 애들을 좀 보여드릴게요. 아, 팬텀 릴리? 이 친구는 배변을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지금 저희가 지금 브리딩 하고 있는 네. 릴리 아이들이 얘는 여기저기 다 얘가 팬텀 릴리 네. 어, 그리고 이렇게 논파업되어 있는 것도 되게 네. 예쁜 것 같아요. 어, 이 친구는 이제 레드 팬텀 릴리인데 네. 어, 굉장히 이제 그 채도가 낮은 스타일의 어, 요 친구 이제 피부 톤을 보시면 네. 아마 핸드폰이라서 잘 안 보일 텐데 네. 조금 소프트 케일 같은 이제 질감으로 네. 굉장히 부드러운 질감으로 이 친구는 이제 아까 소개드렸던 이제 오렌지 카푸치노랑 이제 같이 이제 오렌지 카푸 오렌지 팬텀 릴리에 아. 이제 팬텀 오렌지 팬텀 릴리나 이제 오렌지 프라푸치노의 이제 주축이 될 암컷입니다. 이 아. 친구는 이제 좀 요즘에 핫한 다크 팬텀 릴리인데요. 네. 어, 근데 발색은 이제 다크 색감보다는 굉장히 이제 채도가 낮은 친구라고 보시면 되세요. 얘는 파업되면은 얼마나 좀 다크해지나요? 어, 지금 저기 완전히 까매지진 않아요. 어, 약간 회색빛 네, 회색빛 그런 느낌이죠. 얘는 좀 약간 경계를 시켜야 될 것 같은데. 또 주축이 그 트라이랑 릴리랑 카푸 이렇게 맞습니다. 하고 계신 거죠? 어. 이 친구는 이제 네트익이고요. 이 친구는 체리. 얘는 밥도 잘 안 먹죠? 이 친구는 저기 자율이 안 되고 아, 핸드피딩만. 네, 핸드피딩. 네, 그런 애들 꼭 있죠. 네, 아이고 아이고. 꼭 성체들은 붙여놓으면 항상 싸우더라고요. 맞아. 그래서 이 친구가 이제 저희 집에 태조라는 친구고요. 아까 저기 작은 통에 적혀있던. 네. 아. 이 친구가 이제 태조 이성계라는 친구. 아. 뜻이 뭔가요? 어, 이 친구로 네. 이제 네. 시작해서, 네. 어, 제가 굉장히 이제 좋아하는 아이라서, 이제 처음에 이제 데리고 올 때, 네. 이제 붙여진 아이이고요. 네. 친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다른 브리더분 네. 통해서 이제 저희 집으로 오게 된 친구입니다. 그러니까 시초가 되는 네, 그렇죠. 아이라고 보면 되죠. 네. 이름 되게 잘 지으셨네요. 항상 발정 안 했습니다. 아, 되게 이름에 걸맞게. 얘는 메이팅을 시도하는. 아, 근데 이렇게 트윅 애들 이렇게 모아놓으면은 되게 구별이, 이렇게 개체가 많으면 구별이 쉽지가 않지 않아요? 좀 저희 집 애들 모아놓고 보면 가끔씩 헷갈리거든요. 이 친구는 월이 굉장히 친구가 이제 조금 이제 성체 돼가지고. 네. 난리인데요. 이 친구는 이제 좀 화이트 월이 네. 어, 좀 목 부분까지 이제 좀 포털이 굉장히 많이 올라온 친구예요. 그러다 한 20 중반 정도 무게 네. 네. 이제 한 1년 정도 얘가 아까 물던 게 네. 혀가 되게 까맣다 얘. 아, 혀가 까만 애는 또 네. 처음 보는 것 같은데. 아, 그래요? 아, 근데 이건 제가 많이 극성이네요. 아이고, 점프도 잘해. 네. 이렇게 요 친구처럼 네. 이제 월 타입의 아이들하고 네. 그다음에 여기 보시면 이제 화이트 스팟 이제 드리피 스팟 라인 네. 쪽으로는 요렇게 지금 브리딩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물려볼까? 어, 저희 아프진 않습니다. 네? 여기 네. 손가락 주시면 손가락은 좀 아프더라고요. 이런데 아, 요렇게 하시면 될 거예요. 네, 이런 데는 괜찮은데 네, 손가락은 네. 좀 아파요. 네. 그래, 안 물릴래. 어, 얘네가 물면 아프지 않은데 기분이 나쁘더라고요. 기분이 나쁘죠. 그게 매력이긴 네. 한데. 어, 네. 요 친구들 말고 다크라인 쪽으로 네. 보여드릴게요. 가시죠. 컷은 좀 빼놓을게요. 네. 아, 이거 집 위치 외우기도 쉽지 않으실 텐데. 네. 이렇게 많이 관리하시다 보면. 어, 요 친구, 저기 프라푸치노가. 네. 이렇게 발색이 조금씩 올라오는 거 같아요. 아. 아까 이제. 조금 아까랑 좀 다르다. 네. 다크라인이. 발색이. 네. 와, 진짜 까맣다. 발색이 다 네. 올라오지는 않았는데요. 요 친구들은 저기 부모가. 네. 어, 저기 카푸치노가 들어가 있는 아. 아이들이고요. 네. 저기 RCK의 옵시디언 라인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다크 팬텀 라인이거든요. 네. 이제 다크 팬텀 아이들 중에서도 색감이 되게
다 각양각색으로 있어요. 네. 어떻게 이 아이는 좀 눈에 많이 띄는데. 네, 네. 맞아. 야, 엄청 까맣다. 네. 그래서 이제 네. 보통 태어날 때 이제 꼬리 쪽에 이제 카푸치노 같은 형상을 이제 하고 있다가 팬텀 형질 때문에 점점 어두워지는 아이들이에요. 그래서 카푸 유전자가 있는지 없는지는 검증을 통해서 네.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얘네들 아직 검증 전. 네. 멜라는 없으시죠? 네. 멜라는 네. 굳이 이제 뭐지 검증이 네. 필요 없이 RCK 네. 개체들로만 브리딩을 하고 있어요. 검증이 필요 없고. 네. 네. 그래서 이제 네. 아까 보여드렸던 오렌지 카푸치노로 네. 일단은 그쪽에서는 이제 멜라를 한번 좀 보려고 슈퍼 카푸치노를 한번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가까이서 보니까 진짜 예쁘다. 이 친구가 네. 레드 프랍이 아니고요. 네. 오렌지 프라푸치노예요. 색감이. 그 육안으로 보기엔 되게 레드 같은데. 네. 네. 오렌지였구나. 네. 크림시클 라인 네. 쪽에서 이제 태어난 아이고요. 같은 그룹의 아이들이 다 이런 식의 색감으로 나오고 있어요. 이건 제가 처음 보는 건데. 아, 그래요? 네. 화공석이요? 네. 화공석으로 쓰겠습니다. 와, 이게 몇 개야, 이게? 이제 네. 요 친구들은 네. 천연생식. 와, 아니, 천연생식? 네. 말이 확실히 다른 아이들보다 네, 사이즈가 많이 작네요. 네. 근데 이렇게 해놓으면은 네. 구분이 되나요? 예, 이렇게. 아, 위에 네, 뚜껑에 다 적혀있구나. 네. 아, 지금 알이 지금 몇 개나 있는 거예요? 알이 네. 지금 아마 한 180개 정도 돼요. 와. 이거 곧 태어날 애들이랑 네. 아닌 애들 이렇게 따로 구분해놓으신 거죠? 네, 날짜별로 이렇게 구분하고 있거든요. 네. 보통 온도는 몇 도로 해주시나요? 온도는 23.5도예요. 23.5도. 네. 아, 저는 그냥 네. 가정집에서 미니짱에다가. 아. 그게 겨울 되면은 되게 네. 좀 그렇더라고요. 아, 네. 그래서 조금 네. 겨울에 그냥 단차를 조금 올려놓고 네. 지금 뭐지 보관하고 있거든요. 네. 그냥 12병짜리로 요렇게 넣어서 보관하시는 것도 나쁘진 않아요. 아. 네. 뭐, 요게 부피가 네. 너무 커서. 네. 왜 넣으셔봤자 네. 뒤쪽에 이제 공간이 굉장히 좀 많이 남거든요. 네. 그래서 가성비로 따지면은 네. 12병짜리가 네. 제일 좋긴 해요. 저 지금 알이 없어가지고 지금 쌍화차 넣어놨어요. 어디서 하시는 거예요? 분포요. 아, 분포? 네. 자동차 쌍마이트급이네요. 네. 근데 요게 네. 지금 아마 네. 좀 오해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네. 전시 케이지는 네. 샘플로 조그만하게 만들어서 아~ 온도랑 네. 테스트가 끝난 영상입니다. 네. 한 7, 8시간 정도 이제 전시하는데 전혀 무리가 네. 조금 설치가 된 거예요. 아, 저 뒤쪽에 문도 있네요? 네? 뒤쪽에 있는 게 문이죠, 저게? 네, 뒤에가 네. 그 저기 문 쪽이에요. 문이에요. 와, 이거 직접 다 만드시고 이런 것까지. 아, 저 위에 있는 것도 비슷한. 네, 그쵸. 이거는 네. 예전에 이제 네. 전시했었던. 이거 따로 판매는 안 하는 거죠. 네. 전시용으로. 근데 이게 네. 사용용도로는 네. 이게 청소가 너무 불편하기 때문에. 그렇죠. 이게 밑에가. 네, 맞아요. 네. 네. 이 아이들이 이번 박람회 이벤트에서 당첨된 아이들입니다. 한 마리는 당첨됐고 한 마리는 제가 분양받았어요. 한번 열어볼까요? 포장을 너무 잘해주셔가지고 너무 귀엽다. 제가 이 아이들은 끝까지 데리고 가서 잘 키우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친구는 아까 보셨다시피 태조라는 이름을 가진 크레예요. 그래서 이 아이의 이름은 태정 태세 문단세 예성 명중 이면서 정종이구나. 이 아이는 이름을 정종이라고 짓겠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는 성별이 아직 미구분이에요. 그래서 이름을 이담의 암컷이대라는 뜻으로 이담이라고 짓겠습니다. 그리고 이담개코에서 분양받기도 했고요. 한번 잘 키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이 아이들에 대한 영상은 다음에 제가 따로 게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